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여행 많이 떠나시죠? 하지만 장애인 가정의 경우 선뜻 여행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캠핑이 열렸는데요. 각별했던 여름날의 추억을 정은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어둠이 깔리는 지난 18일 저녁, 양주시 남면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 마당에는 크고 작은 텐트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행에서 제1회 발달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추구하는 공간, 서로 일을 해주는 공간, 모든 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를 만들어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평생에 간직할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집을 떠나 다른 장애 가족들과 보내는 체험의 시간을 가지며 친구도 만나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신 있게 소개도 해봅니다. 현재 녹색병원에서 아이유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강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먹거리, 잠자리, 놀거리 일체를 제공해 장애 자녀를 키워온 어머니,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시간입니다. 후원자들도 다양한 먹거리로 함께 응원합니다. 모임 자체가 너무나 좋고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유익하고요. 오늘 하루 멋지게, 신나게, 재밌게 즐기세요.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보호자는 보호자끼리의 시간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캠핑 정말 처음이에요. 그리고 정말 색다른 경험이에요.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아는 사람 인천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1박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